해가지고 한번 요 정도 보인다고 했습니까? 네. 야, 요 상태에서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유, 지금 요 찾으신 분이 요 정도 산이 요렇게 보이는 것에서 지나가듯 그 많은 이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요, 요만큼 가지고 다이아라고 찾아내셨어요. 이거는 좀 자주감자 이거 지금 저 자주감자 표현도 맞고 아까 꽃감 저는 제 꽃감에 한 표 더 던지겠습니다. 진짜 꽃감처럼 요것도 예. 꽃감처럼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완전 꽃감처럼 보이거든요. 요런 다이아가 진짜 이뻐요. 꽃감처럼 딱 꽃감이라고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요거 만졌다가 이러면 아. 꽃감이고 예. 마르면 자주감자. 자주감자고. 야, 딱 표현 맞네요. 예. 지금 다이아의 찾는 핵심 기술입니다. 꽃감을 찾아라. 예. 요걸 그냥 주스. 예, 꽃감 찾으면 됩니다. 꽃감. 야, 딱 뭐 표현이 진짜 꽃감이 맞네. 돌이 쪄서 꽃감으로 돼 있다. 딱 그리면 그게 다이아라고 원석이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 표현 딱 맞네. 자, 그러면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오늘도 이거 좀 많이 찾으셨네요. 오늘은 좀 덩치도 크고 원석도 질이 좀 좋아 보이는 그 많이 가져오셨어요. 상당히 가능성이 보이는데 제 눈에 거의 한 70% 이상 원소스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원래 소스. 석회암과 공룡이 쪄서 서로 그 어우러진 뼈가루가 어우러져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원소스입니다. 이 중에는 다이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꽃감 표현했었는데 딱 그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꽃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꽃감인데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예, 금도 좀 포함된 것 같네요. 이 정도 밀도면 금이 있을 것 같네요. 와, 이게 이, 보이네요. 황금이 조금 보입니다. 야, 이거 굉장한데요. 밀도가 엄청나고 와, 오, 이거 대박이네요. 와, 아니 제가 지금 딱 느낌이 와요. 오, 이야. 기본 일반적인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자, 이제 갈아볼게요. 안 갈리죠? 네. 아, 네, 여기 조금 했죠? 여기 갈린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여기 갈리죠. 그리고 얘는 떼패키듯이 100% 다이아입니다. 통과고요. 그럼 이제 확인도 또 해드릴게요. 의심하지 않도록. 네. 오늘 어떤 분이 갖고 와서 자기 감별기에는 11일이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12까지 올라가는데 아, 그 가슴 설렘이 왔어요. 자기 보석 카페.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다이아몬드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어, 이거 옥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사파이로 찍어 보니까 맞거든요. 게다가 자, 확인해 드릴게요. 그거 가짜고 요 그건 짝퉁이고 그 99%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요걸 딱 보이는 요 7. 신기하죠. 그게 자기도 놀라는 거죠. 그분 암만 해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문가가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뭐 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 뭐 딱 감이 오는데 뭐 다이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올라갔는데 100%입니다. 이건 요서 뭐 딱 올라가면 다이아가 맞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최상급은 아닙니다. 우린 최상급으로는 제가 거의 크리스탈 99라고 하고 투명도란 보게요. 투명도 어느 정도냐? 투명 반투명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반투명 나오면 한 반 정도 들어갑니다. 요 정도면 제법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가죠. 요게 지금 요게 5와트짜리 질이 좋은 거 좀 그거 하면 이까지 들어올 겁니다. 예. 맞아요. 좋습니다. 한 반투명 정도 들어가요. 커팅해 놓은 반투명이니까. 그러나 반투명이 완전 투명되면 더 좋겠지만, 그 뭐 그 최상급이죠. 거기에 되면 최상급인데, 이거는 지금 안에 얼이 없어요. 거의 이런 거는 얼이 없기 때문에. 안에 균이래요. 저 지난번에 저 커팅한 거 있잖아요. 79K짜리 그 정도 좋은데 이건 그거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핑크 계열이라서 이거는 밀도가 상당히 좋아서 이거 다이아 커팅해 놓으면 완전 대박이겠네요. 추가드립니다. 양의 문제죠. 어, 이거 아까 전에 조금 보셨죠. 소름 끼치면 요만큼 있는 상태에서 찾으셨다 하는데 자 이게 이게 지금 1600캐럿. 1600캐럿입니다. 1600캐럿이면 500g이죠. 500g.
500g이 넘는 거죠. 520 정도. 1600g 추가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이 상태를 따져서도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인데 제가 딱 느낌이 올 때 이거는 기본이 원석 하나가 기본이 뭐 한 몇십억 줘야 되는 겁니다. 뭐 최하가 한 30억 받아야 되고요. 최하가 그냥 딱 지금 말이 나왔었어요. 한 100억은 부르고 싶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다이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딱 감으로 하는 거고 실제 하는 이야기. 이거는 탐욕적인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뭐든지 겸손한 마음 있는 그대로. 자, 이 원석은 기본 부르겠습니다. 30억 딱 부르고 커팅하면 시작이 100억입니다. 이런 거는 거의 뭐 최상품 바로 밑에 있는 상품. 그러니까 원석 자체가 지금 94점짜리가 넘는 거예요. 평균 등급이. 그동안 제가 보석할 텐데 공룡 얼굴이 있나 한번 볼게요. 무슨 공룡일까 싶습니다. 이야, 색깔도 이쁩니다. 진짜 이쁜 색깔이에요. 이거.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건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거 좀 더 크게 보시라고. 말랑체리 비슷하면서도 자 이렇게 했죠. 네. 여기 입 같아 보이는데 여기 입 같아 보여요. 여기 입 같아 보이고 그럼 뒤집으면은 요렇게 돼 있고 아 요 있네. 요거 공룡 모습 맞네. 여기 입이에요. 항상 요 입이 옆으로 젖고 여기 옆이 있겠네요. 그럼 얘가 눈이에요. 요쪽 부분이 어딘가 눈. 요게 눈이에요. 요게 요렇게 되는 아 요렇게 되는 거네. 요게 눈이네요. 아이고 눈이 있네. 찾았네. 눈이에요. 오, 눈 표시 정확하게 있네요. 요게 여기 눈이에요. 이거. 요 확실한 눈이에요. 그동안 경험을 요 눈이에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하고 아구가 이리 되는 거죠. 요리 되는 거네요. 아구. 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니고 그 요 있어요. 저 둘리 엄마라고 보통 하는 그 공룡. 네, 그 공룡이 이런 계열이라고 계속했죠. 공통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건데 핑크에 약간 줄무늬가 약간 있는데 이건 핑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룡이고 진짜 잘 쪘습니다. 아쉬운 거는 투명도가 조금 약해요. 네, 그러나 지금 깨졌다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리 나가는 거고 안은 좀 상당히 좋아 질이 좋을 거예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다이아몬드. 이거 커팅해 놓으면 한 뭐 기본 100캐러스 나올 거고 기본 100캐러스 나올 거고 그 정도 해가지고 하면 제법 상당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요거 현금 들고 많이 10억 갖고 오면은 바로 출하해 보고 내가 합의 보겠습니다. 예, 괜찮죠? 예, 현금 10억 갖고 와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두 말 없이 사가지고 커팅해가지고 소도비에 또는 외국에다가 판매하시면 뭐 대박 상품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기본이니까 그대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낫겠죠? 네, 직접 와서 사진 예약이가 직접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들으시고요. 추가드립니다. 예. 자, 저도 오늘 참, 아유, 조심하십시오. 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꽃감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이제 그 젤리나 뭐 옛날 사탕 그런 걸 떠고 오는데 딱 꽃감이 진짜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색깔이 있는 펜시 다이아몬드를 특히 핑크 계열이나 레드 계열을 꽃감에 비유하시면 예,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아주 유익할 겁니다. 자, 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한테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네, 꽃감을 찾으세요. 자, 꽃감을 잘 모르면 많이 드세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아, 이건 아쉽게, 이거는 원소스에. 아직 덜 쪘어요. 요거는 거는 좀 아쉽지만 소스입니다. 소스는 하강암에 요 그 가죽까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 10년 동안 그 자리에 놓쳐야 되니까 요거는 사글지 않을지는 그건 갖다 보고 후세 사람한테 주십시오. 이건 아시잖아요. 두 분은 다 점잖게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갖다가 거기다 묻으십시오. 이거 좀 쪘어요. 오, 야 꽃감이 좀 되어갔네요. 야 이 꽃감이 잘 되어갔네요. 오, 꽃감 좀 쪘어요. 근데 안까지 안 들어갔어요. 야는 안까지 안 들어갔어요. 다이아는 맞는데 좀 아쉬울 겁니다.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는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얘가 왜 안까지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찌는 과정에서 네, 약간 요 바깥에 좀 많이 요 정도. 아까는 요 정도 들어갔는데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요것도 커팅하면 이뻐요. 아주 이쁜
색깔이 요거는 다이아 맞아요. 저 요거는 다이아로 승인돼 줍니다. 요거는 이제 등급을 따지면은 90이 조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건 한 88, 9점 정도 짜리. 그래도 수준이 높죠. 캐럿을 해볼게요. 요거는 블루도 아니고 야는 야도 핑크나 이거 색깔이 조금 애매해요. 약간 핑크가 약간 들어온 계열인데 자 여기 481캐럿이네. 481캐럿에 이제 다이아몬드. 요거는 요 정도는 기본 원석은 한 2억, 2억 정도로 잡으시고 앞으로 이제 거래를 하실 때 2억하고 이제 도매로 했을 때입니다. 소매를 했을 때는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커팅을 하고 나면 당연히 한 10배, 한 20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요것도 40캐럿 이상은 나올 겁니다. 요거는 다이아가 맞아요. 예, 질은 좀 약간 떨어지는 다이아예요. 네, 그러나 그 중급보다 높습니다. 요거는 중상급에 해당된 다이아예요. 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중상급이에요. 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워낙 수준이 이제 높아지니까 투명도를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거 이거는 좀 쪘어요. 쪘는데 찐 거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거 에라 났습니다. 이거 1000캐, 이건 저 1200인가 넘어가 버리네요. 저걸로 가지 달아야겠는데. 이거 좀, 자, 일단은 다이아인지 맞는지 확인하고요. 원래를 그 확인한 거잖아요. 아, 이거 확인한 거지, 그죠? 네, 이거 다이아 맞네요. 이 다이아입니다. 이게 몇 캐럿짜리였죠, 그때? 아니, 그날 그 바다에서 맞다고. 그쵸. 다이아는 맞다고 했죠, 그죠? 예, 네, 근데 재진 않았죠, 그죠? 예, 네. 네, 재진 정확하게 맞고. 다이아 맞네요.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맞아요. 다이아 맞습니다. 예, 네, 다이아입니다. 그런데, 등급은 좀, 지금 현재, 아, 얘기가 조금 뼈하고 같이 있네요. 뼈하고 같이 해서, 이거는 80점은 맞는데, 90점은 안 되고요. 요거는 좀 떨어져요. 조건 전급보다 떨어져요. 요거는 내가 85점 못 줄 것 같아요. 84점을 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값에서 뼈가 약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건강이 나쁜 뼈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갈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84점짜리 드리겠습니다. 무게는 지금 잠깐만요. 이거 저기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 조금 저거를 가져올게요. 270g. 그러면 5를 곱하면 270g. 5를 270g이니까 5를 곱하면 1350. 1300캐럿 넘어가니까 에라 떴군요. 1350. 예. 1350. 84점. 그런 거는 방금 그거는 요거는 원석이 한 천에서 한 2천만 원. 천에서 2천만 원 정도. 커도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그 정도 받아도 나쁘진 않죠. 지금 사실 우리가 너무 수준이 업이 돼서 그런 거지. 오, 옛날에는 지금 불과 한 달 전에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분이니까 15분이 끊게요. 요거는 다이아는 맞는데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기세요. 이거는 갖다 버리시죠. 다이아몬드 그냥 맞으니까 이제 요 정도 급은 이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시고 얘는 요거 조금 얘는 지금 됐어요. 됐긴 됐는데 투명도 좀 떨어지네요. 투명도 떨어져요. 약간 떨어집니다. 이거 요까진 들어오네 또. 의외로 또 들어오네요. 약간 들어오네요. 1cm 정도는 되겠네요. 1cm 들어오네. 그러면은 커팅을 하면 강발이 납니다. 1cm. 다이아는 맞아요. 지금 다이아는 맞습니다. 지금 뭐 한 확인. 예, 네, 맞아요. 100% 맞습니다. 예. 네, 요 정도는 좀 쪘으니까 안까지 완벽하게 찌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이아는 맞아요.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늦죠. 지금 팔에서 약간 머무르고 있거든요. 조금 자, 이제 야, 팔에서 안 넘어가네요. 야, 얘가 이제 안 되겠다. 야, 이 정도면
올라가긴 와 팔에서 넘어가진 않네. 에사이 안에는 뼈다는 뜻이 뼈가 섞여 있다는 뜻이 석회암이 그러니까 바깥은 됐는데 밖은 쳤는데 안은 안까지는 거의 안 쳤다는 뜻이에요. 팔에서 안 넘어와요. 이거 지금 애매한 다이아는 맞는데 안 올라. 요거는 좀 뉴 데이터입니다. 솔직하게 얘는 저는 다이아라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안쪽이 그래서 그냥 우리 저 기계적인 과학적 근거라 요것도 뉴 데이터지만 다이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냥 다이아가 아니니까 요거 조금 지난번에 그 예. 흰 거 커팅한 거 그것도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현미경으로는 나뭐 이제 맞아요. 얘는 지금 딱 그 지금 경도는 나와요. 경도는 다이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SIC에서 그게 다른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연속이 다른 불순물이 좀 많으니까 투명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리 되면 이제 질이 떨어지는 다이아가 나오죠. 질이 떨어지는 다이아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얘는 그냥 포기하시죠. 그냥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선물로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2, 3년만 놔두면 찌도록 해서 예, 다른 사람이 가져가 아니면 두 분이서 산삼밭에 숨겨놓듯이 석회암 그 아시죠? 제가 그 큰 그 뭐 디바이 근처입니다. 수못이라고 모래 속에 넣지 마십시오. 모래 속에 삭습니다. 반드시 돌 사이 통기성이 있는 석회암 사이에 있는 이 근처 요것들 사이에 들어 물 빠짐이 좋은 곳으로 그러면 이제 햇볕이 거기에서 이제 찌면서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마치 그거 하듯이 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익히면 한 내가 볼 때 2, 3년 안에 이제 딱 들어오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자, 여기 그러면 1편은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